자, 문제 4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도 수능 문제죠? 최대 강우, 지속시간 20분 동안의 최대 강우 강도를 구하여라. 자, 이 문제는 일단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수문학 문제에서도 계산하는 거 볼게요. 여기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지금 시간이 분이고요. 이게 그냥 우량이 아니라 누가우량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한 거예요? 계속 쌓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0에서 5분 사이에는 2mm 내렸어요. 5분에서 10분 사이, 똑같은 5분 사이에는 지금 0에서 10분 사이가 지금 5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 5분까지는 2가 왔고, 2mm 왔고, 5분에서 10분 사이에 얼마가 더 와서? 3mm가 더 와서 합쳐져서 5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5에서 10 사이에는 3mm 왔어요. 0에서 5 사이에는 2mm 왔어요. 그 다음에 10에서 15 사이에는 요거 차이만큼 왔겠죠. 5가 왔고, 15에서 20분 사이에 얼마? 10이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빼주는 거예요. 15, 40에서 35 빼니까 얼마? 5.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25분하고 30분 사이 5분 동안 5mm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 5분 동안도 3mm 왔고, 여기 5분 동안도 얼마 왔어요? 2mm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우량이 아니라 진짜 그 5분 사이에 온 우량을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속시간이 20분 될 때의 최대 강우 강도가 얼만가, 그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시냐? 이렇게 풉니다. 자, 0에서부터 20분이라고 하면 0에서부터 20분 사이. 여기 첫 번째. 요 사이가 20분일 수 있어요. 지속기간 20분. 아니면은 5분에서부터 25분까지가 또 지속기간 20분이죠. 아니면은 10분에서부터 30분까지가 또 지속시간 20분이에요. 아니면은 15분에서부터 35분까지가 20분.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에서 20분에서 40분까지가 지속시간 20분이에요. 그러면은 요 1번 구간이라고 하면은 1번 구간 20분 동안 요 우량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번에서는 더하니까 요렇게 더하면 10이고 또 10이니까 20이 나오죠. 그죠? 요런 식으로 22번 구간에서 구하면 얼마나요? 33이 나와요. 33이 나와요. 3번 구간에서는 35가 나와요. 4번 구간에서는 33이 나오고, 5번 구간에서 25가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똑같은 지속시간 20분 동안 지금 비가 내렸는데, 가장 많이 내렸던 거, 가장 집중적으로 내렸던 거는 여기 3번 구간. 그러니까 10분에서 30분 사이, 그 20분 동안 35mm가 내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35mm가 왔어요. 얼마 동안? 지속시간 20분 동안.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단위가 밀리미터 퍼 아워잖아요? 그럼 이 분을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시간. 한 시간은 60분을 이용을 해서 단위를 밀리미터 퍼 아워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105.밀리미터 퍼 아워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속 시간은 우리가 20분인데 그 구간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정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지속 시간 20분 동안에 최대 강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강우 강도가 가장 큰 3번 구간을 가지고 이렇게 단위 환산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네요. 자, 문제 5번 문제도 수문학에서 문제죠. 수문학의 내용 문제예요. 볼게요. 단위유량도 이론의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단위유량도 가정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기저시간 일정하다. 그 다음에 비례 가정, 요거는 뭐예요? 직접 유출 수문곡선의 종거는 강우강도 크기에 비례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강우강도가 이렇게 강우주상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강우강도가 크면은 그만큼 유출이 많이 되는 거고, 강우강도가 더 크면 유출이 이만큼 되는 거고, 작으면 유출이 조금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비례된다는 거예요. 강우 강도 크기와 유출 수문 곡선이 비례되더라. 그다음 중첩 가정은 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단위 유출 곡선이 나왔는데 하나하나씩. 근데 전체 이제 총 유출 수문 곡선은 이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합친 거랑 똑같더라. 이게 중첩 가정이죠. 자, 그럼 요세 가지 가정에 안 맞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1번, 초과 강우는 유속 지속 시간 동안 일정한 강도를 가진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 2번, 초과 강우는 전 유역에 걸쳐서 균등하게 분포된다. 3번, 주어진 지속 시간의 초과 강우로부터 발생돼 직접 유출 수문 곡선의 기저 시간 일정하다. 이게 기저 시간 일정이죠. 그다음에 4번, 동일한 기저 시간을 가진 모든 직접 유출 수문 곡선의 종거들은
각각의 단위 유출 수문곡선은 각 수문곡선 이제 각 총 유출 수문곡선은 각 수문곡선에 의하여 주어진 총 직접 유출 수문곡선에 반비례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각 수문곡선 아까 우리 이렇게 그렸던 거 강우왕도 하나 하나 하나에 따라서 그렸던 거 이게 각 수문곡선들이에요. 이 각 수문곡선에 의해서 주어진 총 직접 유출 수문곡선 요거라. 그 다음에 동일한 기저신을 가진 모든 직접 수문곡선의 종거들은 반비례할까요? 자,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유출 수문곡선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를 합친 것도 커지게 되고 동일한 기저신을 가진다고 하면은 이제 요거의 반비례가 아니고 이제 합쳐져서 나오는 거니까 비례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어디에 지금 중첩과정, 그 다음에 비례과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네, 프란시스 공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렇게 문자로 대입하는 문제 혹은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각이어라던가 프란시스 공식 사각이어, 그 다음에 그냥 사각이어 공식, 유량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직각삼각이어 공식 세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묶어서 한 번에 기억을 해주세요. 자, 프란시스 공식 Q는 얼마인가요? 1.84B0 곱하기 H 2분의 3승이에요. 이때 B0가 유효폭이죠. 근데 이걸 다시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B 빼기 0.1NH가 됩니다. 자, 이때 B는 뭐냐면은 위어폭. 그 다음에 이때 n은 뭐냐면 단수, 양 단위면 n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단위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1이에요. 그 다음에 이 h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심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위어폭이 여기서는 small b가 아니고 large b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그러면은 이 small b 대신에 large b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n 대신에 양 단위니까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그러면 1.84 괄호 열고 b 빼기 이것만 0.1 곱하기 1을 0.2h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맞는 식은 몇 번? 네, 3번 식이 되겠네요.